황순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HLB 공시가 하나 떴죠. 공시 두개 떴는데 BW 추가 상장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. 자, 그리고 타인 채무 보증 공시가 하나 떴죠. 자, 이 부분은 별로 크게 신경 쓸거 없습니다. HLB 이노베이션 상가 합병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알고 있던 내용이죠. 자, 그런데 BW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는데 자, 이 물량들 언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함께 하실 분들은 010-2288-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이 바이오의 시장 상황이 상당히 갑자기 아주 크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.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, 여기에 지금 또 금투세가 한달 뒤에 결정을 하겠다. 이렇게 나와버린 상황이다 보니까, 이큰 손들이, 개인 큰 손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쪽이 바이오 쪽입니다. 바이오 쪽을 좋아하는데, 이 개인 큰 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다시 한달 동안 족쇄를 딱 채워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. 민주당 쪽에서. 오늘 어제 회의를 했으면 빨리빨리 좀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유예로 갑시다. 이렇게 좀 당대해주면은 정말 좋을 텐데. 포기를 안 하죠. 포기를 하지 않고 금투세 반드시 걷어야 되겠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적용이 될지 아니면 유예가 될지는 알수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 대표가 지금 같아서는 우리나라 주식 안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으니 유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. 금투세 부분. 자, 그런데 결정이 좀 빨리 나줘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나 또 뒤로 밀려버렸다. 자,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. 바이오 쪽에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, 자, 이런 와중에 또 HLB, 자, BW 행사 소식이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추가 주식 수가 적지 않습니다. 지금 24만 1872주 정도 되죠. 요게, 자, 발행가가 27,287원짜리입니다. 그러니까 27,000원대에 이렇게 발행한 거니까 24만 주 지금 가격에 매도를 해도 이 수익이 엄청나죠, 지금. 엄청납니다. 지금 거의 9만 원대 가까이 되는 수준이니까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나오면 팔면은 바로 돈이 되겠죠. 자, 지금 35회차 BW가 되는데 상장일이 9월 30일이죠. 9월 30일. 자, 이 9월 30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물량은 나오면 아마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27,200원에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팔아도 88,000원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팔아도 돈이 엄청나게 되는 상황이죠. HLB는 이 BW12 투자자들이 상당히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주가 흐름을 항상 보여주죠.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고. 근데 지금 상황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. 지금 바이오 쪽이 아주 크게 얻어맞는 이 분위기에서 이 소식이 나오면서 24만 주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, 자, 상장일이 9월 30일이죠. 9월 30일이면은 3거래일 전에 권리 공매도 가능하니까 하나, 둘, 셋, 내일입니다. 내일. 내일 이 주식을 권리 공매도로 해서 24만 1872주가 내일부터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일 이제 이 24만 주 이상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. 자, 이렇게 되다 보니까 24만 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, 자, 이런 부분이 또 HLB 시간에서 2% 정도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이 시간의 주가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는 게
바로 이 BW 나오는 이 소식이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바이오의 분위기가 좋지 않죠?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집중 타겟이 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HLB BW 전환 이런 또 물량이 24만 주 또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올 수 있으니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이 방향으로 좀 흔들어대면서 하락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시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. 내일 이제 BW 물량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시가가 좀 낮게 형성되게끔 시간에서 미리 매도세가 먼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,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악재들이 많은데 HLB 자체적인 또 악재가 또 하나 더 추가가 되어버린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지금 물량, BW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, 그런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났다. 자,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, 시장 악재와 HLB 단기적인 부분이죠. 그렇지만 이 단기적인 이런 악재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쏟아지면서 분위기가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HLB는 상당히 지금 이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FD 허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길면 이제 6개월이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죠. 짧으면 2개월이다. 이제 이런 상황인데, 자, 이 BW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커진 그런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아무튼 지금 이 바이오가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이제 타겟팅이 되어서 바이오 이제 좀 얻어맞아야지 양털깎이 들어간다,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돼버리면 HLB도 지금 여기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. 자, 그리고 이제 담보 제공 요 부분은 삼각합병에 대한 이 부분이죠. 그래서 HLB 이노베이션 1,500억에 대한 부분, HLB 세민과학 주식 2천만 주 정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한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. 이거는 삼각합병을 위한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다, 이렇게 좀 볼 수 있고, 그래서 HLB 지금 좀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,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FD 허가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주가를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작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.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 수 있는 그런 지금 공백기가 생겨버린 상태다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